되면 봄과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죠. 바로 환절기 질환입니다. 가벼운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으로 미리미리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농산물 가격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양재점입니다. 양파가 880원 내렸고 딸기는 600원 내렸습니다. 고향점은 밤고구마가 지난주와 같고 감자는 160원 내렸고요. 원주 원예점은 밤고구마와 단호박이 지난주와 같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청주점은 양파와 토마토가 지난주와 같이 거래되고 있고요. 대전점은 감자가 100원 내렸고 딸기는 지난주와 같습니다. 전주점은 밤고구마가 1600원 내렸고 청견오렌지는 2000원 내렸습니다. 광주점은 양파가 800원 내렸고 깐마늘이 1000원 내렸습니다. 목포점은 한라봉이 1300원 내렸고 토마토는 1000원 올랐습니다. 대구 성수점은 감자가 지난주와 같고 딸기는 500원 올랐고요. 울산점은 양파와 깐마늘이 지난주와 같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부산점은 당근과 딸기가 지난주와 같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제주점은 양파가 1000원 이상 내렸고 딸기는 400원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보합수 예상 품목인데요. 냉해가 혼입으로 품위별 시세 편차가 심한 감귤을 비롯해 저렴한 가격대 상품 판매 추진 중인 사과와 중부권과 경남권 출하 물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딸기 가격이 보합수 예상됩니다. 그리고 출하량 증가에 비해 소비 둔화로 참외 가격은 하락세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농산물 가격 정보였습니다.